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또 입술을 기름 부으사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선포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속받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의 삶은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다른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도 적어 속에는 자기가 자기 삶을 인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삶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삶이라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된 우리의 함께 나누는 이 교회의 삶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자들의 삶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신다. 믿는 자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구원한다는 뜻은 죄에서 이제 결별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했던 것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죄를 떨어져 나가니 죄와 결별해 나간 이 사람을 이제는 의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은 여생을 의를 위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구속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효력을 이제 발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게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그 의가 이 성도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 단계까지 오려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을 또한 결단을 해야 했어야만 했지만 결국 이 방법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만큼 남은 과제는 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신 선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미 2장에서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해결이 안 되어서 저변에 대부분이 생각하기를 결국 삶은 자기가 하는 거라는 그러한 그 무식 속에서 이미 그 이러한 그 생각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잘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알아서 하라고 자율적으로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가 구원하신 자는 그가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배우자를 택하여 배우자를 향한 그의 마음을 다지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다 거의 뭐 대다수가 저 배우자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우자를 택할 때 그 생각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견은 상당히 이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대단히 이상적이고 대단히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의견이 어떤 것이냐면은 성경의 호세에서 보면 나옵니다. 나는 너를 과거를 묻지 않고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위해 나를 바친다.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그냥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를 선택한 그 기준은 무엇인고 하냐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 결혼하면은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나 이렇게 나를 채워주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헌신할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배우자 선택의 그런 조건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 신랑이 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이런 그런 헌신적 결혼을 하는 자는 그걸 다 줄 것입니다. 돈도 주고 그다음에 기쁨을 주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하려고 자기를 줄 것입니다. 사랑 주고 평안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쓰러질 것 같아도 따뜻한 마음과 사랑스러운 용기 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나랑 영원히 가려는 마음의 결단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오늘 이 순간에도 자기의 것을 주십니다. 그의 사랑 주시고 평안 주시고 또 모든 영광을 또 나눠주시고 그 모든 것이 천국에처럼 직접 쏟아지는 하늘의 그 영광으로 눈에 제시되진 않지만 약속을 주는 거예요.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보장은 영원한 현실을 이미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 제시하신 사랑, 영광 또 하늘의 영적 축복은 실제적인 것으로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실은 또한 그가 이미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 주셨던 것처럼 그의 자신의 이미 헌신된 것을 이미 그가 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경우와는 반대죠. 이미 헌신을 자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매일의 우리를 돌보는 사랑을 나눠줍니다. 사람의 경우는 오늘에 베풀어 줄 것을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니다를 나도 모르게 점치게 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신부 삼고자 이미 그가 목숨을 버리신 바 마지막까지도 그가 이제는 우리를 불러 올리실 것이라는 너무나 가까운 그런 확실한 미래를 반향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도 또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얻는 그 평안도 또 우리가 갖는 그런 능력도 그가 좋은 말로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또 근거 없이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픈 값을 또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고 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그가 어떤 그 근거 없이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가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그를 살리심을 받은 것으로 근거로 해서 내가 너를 너도 올리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너에게 풍성함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그가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낫을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가 그만큼 아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 오는 그러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따뜻한 사랑들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값을 치르신 것으로서 준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일생을 견뎌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값을 치루어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 삶에서는 그가 단지 약속, 단지 마치 넉넉한 것을 뿌려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작정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끼리 종교성을 가진 이들끼리 여기 모여서 마치 사당 같은 데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목소리의 울림을 통하여 어딘가에 지나가는 신의 귀를 훔치고 신의 마음을 끌어 어떻게든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데군데 도저히 꽤 맞춰지지 않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한순간에 다 꿰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당신의 심령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은 100%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 받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바와 같은 그런 상당한 심각한 반대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같은 탤런트, 나 같은 재능은 너희 교회에서 쓰기에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이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조금 업신여김을 받는 대상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좀 내놓으라는 뭐 이런 소위 뭐 능력이 있다, 사회적 위치가 있다, 재능이 있다, 사회적으로 뭐 인정받는 무슨 탤런트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저는 다른 교회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교회는 우리와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보면 교회에서 아까워합니다. 자기의 탤런트를 쓰기를. 세상에서는 자기가 벌어 먹는데 잘 쓰겠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이렇게 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걸 주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너무 나에 관여하지 마시오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정말 기도할 때 보면은 얼굴에 정말 막 엄청 온 세상을, 나의 온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뭐 어떤 무슨 신앙의 희열을 엄청나게 보여줍니다. 그건 무슨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돕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에 진정 마음은 없는데 진정 왜 그렇게 그런 뭐 기도 엄청 뭐 내용 보면은 그 모세의 친척 정도 되는 것 같은 뭐 엄청난 그런 종교적 위치를 보입니다. 아프죠. 내 마음은 아픕니다. 우리 교회에 전에도 어떤 분이 사회에서 그런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 많은 행사 중에서 행사 하나 해주십시오라고 기획을 부탁했는데 아주 그것도 힘들게 받아냈습니다. 거만하게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좀 성의가 없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이래서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뭐 잘 뭐 진행 상태를 모르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죠. 뭐 시원한 대답을 못 들으니까 두어 번 물어봤는데 참견한다고, 아 나 싫어 그러면서는 집어 던지고 그냥 버렸습니다. 우리를. 싫어 안 해. 참견. 그러니까 이까지 것들이 감이 나에 대해서 나 안 해 교회 이거 안 해. 이러고 그 프로젝트를 그냥 버렸는데 행사는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 교회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누가 아프고 누구는 방관 아무 일도 없다. 누가 아프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만 아팠던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우리 교회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그렇게 좀 싸구려로
처리한 것은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구나. 나는 나의 위치가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나와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구나. 뭐 그런 영혼들이야 다른 교회 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보험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나는 보험회사 사장인 거 그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데 되는 그 보험. 진정한 그 신앙의 진실한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그 신앙의 신앙을 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라는 수단은 필요했나 보다. 보험처럼 있는 거죠. 종교성을 입는 거. 그래서 교회 나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종교성을 입혀주는 이런 교회 성도라는 그 하얀 옷을 입혀주는 정도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회적 그 어떤 위치가 되면 교회를 떠나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구나. 나는 이거구나. 그런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도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도 마음을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약할 때 자기 기회를 이제 엿보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관념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웃는 모습으로 한없이 누가 아플 때 예수께서 아프시면은 그에게 다 보살피고 나를 포기하고 보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가 굶주리시고 그가 외로우시고 또 그가 옥에 갇혔을 때라면 나는 나 다 두고 그를 보살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플 때 옥에 갇힐 때 이러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편하다. 사람은 하나님은 영생을 작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와의 영원한 동행을 하시려고.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좋을 때는 자기 맹세를 하고 다음 순간에 환경이 바뀌면은 그 맹세의 이유가 전혀 없어지고 그 사실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항상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로서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다. 교회도 교회를 마치 그냥 종교성이나 옷 입혀주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없인 여기는 것은 대단히 슬픕니다. 내가 보는 그 우리 교회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있다는 사실을 계속 누가 왜 그런 엄연한 진리를 무시하고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 교회도 힘듭니다. 교회도 나름대로 투쟁을 해나가야 돼요. 살아남기 위한 삶의 투쟁. 이것은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면 성도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밖에서는 자기의 인생에 그 풀릴 것을 위해 온 힘을 다 드리고 뭐 코피를 쏟고 뭐 빈혈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먹고 살 성공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문제는 자기 삶을 도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성으로 신앙을 갖고 있을 뿐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일이 모든 신자들이 한 번씩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바로 주님과 사귀었던 사도들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또 그가 주신다는 것과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요. 기록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어떤 좋은 표현으로 기분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은 너와 계실 거다. 비록 영원히 너랑은 멀리 계시지만 너랑 함께 계실 거다. 이렇게 시적으로 그냥 날림으로 주는 그런 말이 아닌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 이런 그 무한한 오해가 나올 수 있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오해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한없이 그러면은 옆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성경의 임무입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건 주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들이 누구예요? 엊그제까지 주님이랑 살았어요.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뭘 말하시는지를. 그냥 그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가시지 않아. 가셨어도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거는 종교성을 얻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살지만은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6일간의 만남을 가지고 오늘 7일째에 다만 함께 손잡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통 하나님을 뜻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뜻하는 주님 로드로서 주님도 말하지만은 과거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께 주님 다른 주님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스터 그거는 자기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나는 종 노예입니다. 노예 그는 마스터 마이 마스터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머리 대신 이곳 그가 거하시는 처소인 이곳은 그가 사시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 심령에도 그가 살고 계십니다. 우리 삶 전체가 그분께 초점을 맞췄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밖에 있는 삶은 우리의 다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삶을 또 나와 가정의 삶은 그냥 도모해 주는 역할이지 우리의 이 인생의 짧은 인생의 시한이 갈 때 이것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인 우리 주님 안에 섬긴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하신 오늘 가운데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삶의 결과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빨간 줄로 그냥 그어버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보수하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복수하는 것이 내게 있다.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 제사였는데요. 아, 그러나 그가 우리가 예수를 안 뒤에 있는 죄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갚으시는데 확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성도들은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수준이 올라야 되는지는 나는 정말 놀라울 지경이지만은 적어도 성경에는 최소한 이 천년 동안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비록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지만은 절대로 지나간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임재하신 사실을 잊어버렸는 데 대해서 이 모든 결과들이 나옵니다. 주의 임재를 잊지 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 위선이죠. 막 쓰러질 것처럼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뭔가 부족하니까 여기서 한 번에 종교성을 얻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을 뜨끈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자기가 종교성으로 채우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뜨끈해 뭘 받았어.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뜨끈하게 해준 사람 아닙니다. 나는 양같이 인도자가 없으면은 구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내 양들을 주님을 대신하여 보호하고 먹이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죄로 빠지는 것을 막는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뜨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요. 낭떠러지와 구덩이를 막아주고 있고요. 오늘 하나님이 현지에 임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머리 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절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한 삶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자신의 영원한 삶을 헌신한 그분에게 여러분의 진실로서 응답하여 드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사신 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사실은 이제 우리와 영원히 사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와 영원히 살려는 그의 계획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정욕을 뚫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육체에 남은 때 정욕이 활약하고 싶지만 육체를 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힘들지만 이거 해야 돼? 우리가 왜 이거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능력, 죄로 빠지지 않고 그것은 그가 바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냥 아무 없이 하라고 하지 않고 아무 능력도 그냥 무에서 갑자기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이미 그러한 싸움을 지나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늘 갑자기 각 사람 모두였었는데 지금까지 맞습니다. 모두가 아닌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그의 다루심, 우리를 다루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니 했습니다. 자, 심상치 않네요. 이 오늘 말씀은
이전의 말씀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원어에 보면은 맨 앞에 이 문장이 맨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But 그러나.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접속사는 그 헬라어 접속사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And 그리고 하고 그러나를 두 가지를 양쪽으로 다 들고 있는 그런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 이후에 나올 문장이 반대 서로 싸우는 형, 성질은 아니고 다른 성질이지만은 함께 들고 있다 양쪽에 들고 있다는 양쪽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 그런 접속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런 한편이라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편 이 내용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추가해서 제시할 이 내용도 역시 그러나 이 둘은 반대의 성 어느 면에서 반대의 성질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합에 대해서 강조해 왔지만은 이제부터는 7절부터는 이제 연합이 아니라 다양성 이제는 다른 부분 다 성도들 간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것입니다. 다양성. 그래서 모두라고 했는데 이제는 각 사람.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게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다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개인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일성. 각 신자가 독특한 자기만의 위치가 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애초에 획일적인 것이 아니었다. 꼭 전부 똑같이 해라, 똑같이 뭐 옷 해요, 뭐 똑같이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조화의 그 궁극적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는 전에는 모두에 대해서만 다루셨는데 아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 같은 거 하나는 뭐 관심도 없겠네요. 여러 중에서 나는 있으나만 아니라고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각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사역을 이어가신다 하는 것을 오늘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난주에까지 한 그 연합에서 조금 색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은 진정한 연합은 다양성에 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뭐 거기 자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신다는 데서 모든 것이 배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네 절 앞으로 있는 네 절은 11절까지 주신다 단원만도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주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 주신 것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해라 뭐 하지 말라 뭐 범이다 이거 아니다 경고한다 뭐 한다 그런 것이 많지만은 결국 큰 그림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살고 기독교의 이 생활이 기독교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아니다 이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능력이다 하면은 이건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거 내가 그냥 내 원래 능력이야 나 좀 봐 멋있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뭘 주시냐면 선물인데 선물을 주시는데 여기에는 그 나오는 그 선물은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과 달리 단어가 독특한 것으로 씁니다. 도레아라는 단어인데 선물 다른 선물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선물 선물이라는 것도 그것도 있고 은혜라는 것도 선물이긴 합니다. 은혜에 관련된 그런 그 어원들 그런 단어들이 그런데 느닷없이 다른 단어가 나왔어요. 그것은 이건 그냥 심플리 그냥 선물이다는 것을 분명하게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실 때에, 이 선물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의 어떤 면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주신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에 불과하다. 너 밉든 곱든 선물 준다.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각 신자에게 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를 완전히 떠난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부분과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는 그 은사라는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그 은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은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은사, 그럼 무슨 은사를 받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오늘 부분은 약간 그런 거와는 좀 결이 달라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전체를 통한, 이거 오늘 말씀으로 그냥 완결지고 말 수도 있는 이 하나의 하나님의 주심에 대한 이 따로 분리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다 그거야, 그게 그거야, 은사 그거야라고 다 그걸로 정리하자, 손쉽게 우리가 거기에 관심도 많으니까, 은사에 관심 많으니까 이 은사라고 보자 하면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견인하시는 중요 원칙이에요. 이거 은사와는 좀 뭔가 좀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여기서 왜 그가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라 왜 그렇게 구태여 말씀하셨냐, 선물로 주는 은혜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뒤에 나오는 그 카리스마타라고 쓰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바로 그 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어떤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로마서 고린도전설 많이 여러 번 나오는데, 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특별한 탤런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약간 단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도 그렇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받을 자의 자격 문제 자체를 이미 회피해서 나오는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왜 주시냐면은, 왜 이 은혜를 주시냐면은,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와 우리 각인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능하게 하신다. 구원한 자들 그냥 놓고 여기서만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래도 세상과 연결해서 그러한 뭐 세상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외떨어진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엄청난 능력, 뭐든 나 개인에게 어떤 자기의 것으로, 고유의 것으로 이미 자기에게 그 자기를 어떤 초자연적 능력자로 이미 구별하는 뭘 어떤 영구적인 내게 특력을, 특별한 능력을 줬다, 이런 식이 아닌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그가 주시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아 꼭 그 능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가 우리를 능하게, 그가 우리를 난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이 하는 활동의 그 에너지를 주는 걸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강건케 하시면 다 그거거든요. 그 은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원문에는 그래서 the 은혜, the 은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관사가 그 은혜, 바로 이렇게 나눠주는 은혜, 모든 신자에게
신자의 삶 안에서 그 삶을 통해 또 보여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은혜. 근데 본인만이 알아요. 남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을 주셨는지 아닌지는 그렇게 자기만이 알고 남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는구나. 또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 주신 거였어? 아, 그래. 나중에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주관적인 것. 그 특정 신자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러한 부분이죠. 이 특별한 선물은 왜 주셨냐면 그 각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기능성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질은 무슨 남을 깜짝 놀라게 하는 무슨 초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모세가 이렇게 치면 하듯이 뭐 지팡이를 탁 치면 목욕탕 물이 갈라지고 뭐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할 수 없는 자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혹은 그냥 오해, 능력이라니까 오해를 자꾸 할 수 있어서 그냥 능. 각 사람에게 능력을 배분하여 주십니다. 그가 주시는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그 분량에 맞춰서 이 사람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분량과 어느 영역을 결정하여 배급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이 선물은 그 모든 조합 또 주님의 이 조합과 이 영역과 이거를 맞춰서 이 사람에게 겨냥한 바 유일한 거죠. 내게 있는 선물은 유일한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 어떤 분에게 주신 그 선물은 이 영혼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량, 어떤 분야를 특별히 배분하여 그가 고민하여 배분하여서 그에게 맞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그에게 나눠줬다 이 말입니다. 그 measure out, 영어로 measure out, 그가 재해서 준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이런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보니까 우리 믿음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완전히 임의로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가능해요. 이런 아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도출해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유에 의해서 주시는 것일 수. 우리에게 주는 능은 아무렇게나 넌 이거 아무렇게나 누구 받을래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주셨다는 것이, 그 특정한 그 사람을 위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그리하여 왜, 무엇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상에서 본 그런 이 사실들 보면은 이 선물은 하나님 나 이 선물 주시오, 뭘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내용, 그런 종류가 아닌 거죠. 그건 아마 다른 은사들의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할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아, 싫습니다. 나 주의 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아닙니다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뿌리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절대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가 이렇게 우리의 움직임을 설계하셨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능력, 뭐 이것도 하나의 그냥 은사라고 본다면은 이건 누구에게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같은 능력 또 누가 있을까?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마라. 겸손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다 자기의 양에 맞춰서 주신 어떤 능력의 분량과 또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육신이 원하는 정욕적인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거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또 자꾸 반복되지만은 이건 어떤 개인의 장점, 어떤 개인의 어떤 어떤 성품, 그의 뭐 어떤 타고난 뭐 능력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임의로 하신다는 것이니까 이 이면에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뚜렷한 목적으로 그리고 거의 분명하거니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제로 우리를 기용하여 그가 운영하시고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의 계획 안에서 주신다고 이 분명한 진리가 우리에게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실들을 또 우리가 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한 사람의 한 능력, 내 능력은 뭐 가르침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언 이렇게 무슨 국어 사전에 나오는 그런 단어에 맞춰서 쭉 그거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능력이라는 거는 무한대로 다른 요구에 따라 또 거기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100명의 성도들이 있다면 100명의 성도들이 다 뭐 예언 뭐 섬김 뭐 이렇게 병고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뭐 다 다른 거죠. 어떤 분은 가르침인데 가르침이긴 하지만은 그 능력의 그런 성격에 따라서 묘하게 뭐 그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다 가르치는 교사인데 어떤 대중적으로 말하는 걸 잘해. 이게 퍼블릭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잘하는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어린아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린아들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일대일 관계에서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의 어떤 쓸모를 위해서 그렇게 구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의 그런 성질들의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무슨 뭐 배경 무슨 그다음에 그동안에 가졌던 그런 직업 무슨 뭐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분야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르죠. 어떤 두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림 그릴 때 이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색칠할 때 절대 똑같은 색 다시 안 나오죠. 그렇죠. 딱 한계가 어디 딱딱 구분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러므로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사람들과 같이 아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 그냥 컨베이어에 쭉 물건이 가는데 나는 그냥 쭉 뭐 찍으면 똑같아 물건이. 아침에 9시에 찍었던 것도 똑같은데 5시 50분에 찍었던 것도 똑같을 수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유일한 사람이다. 대체 불가능한 자다. 우리는 서로가 뭐 연합됐다고 해서 다 똑같은
한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부품처럼 이거 망가졌으니 똑같은 거 다른 넘버 2 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위치는 내 위치는 남에서 우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된다.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체를 당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 일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관망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관망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는 어떤 종교성을 입혀주는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모인 곳이죠. 삶을 바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관망하는 자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서 원수를 찍어서 우리를부터 구분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을 확보해 주신 안전의 손으로 울타리를 쳐주신 그 주님을 위해 죽고 살고 하는 자들이 자기 인생을 내놓은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자기 서로 간의 지체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도 그러므로 우리 중에 관망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몰라 누군가 하겠지 어떻게 다 해결되겠지 내가 내 지체 이 일에 나를 심으시고 내게 능을 주신 그분 앞에 내가 사용되지 않으면 이 일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관망하는 자가 절대 없습니다. 많은 그동안의 사회적 관념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들의 생각을 갉아먹고 대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들은 하나님 불필요한 선물을 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내게 그런 능이 있었네 라고 나중에 발견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내가 이런 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아닌 것도 또 발견됐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차에 따라 그런 발견하는 것도 좀 그 다른 결론들을 이제 함께 갖고 오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건 축복을 위한 어떤 준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이거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가 기억하시도록 혹은 그가 우리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는 달리 결론을 내리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결정짓는 문제가 됩니다. 축복 받으시려면은 정말 이때에 하나님 주신 것을 소중하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고 그의 뜻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서 임의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관하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 난 건들지 마.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있을게.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자기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가 연약해지고 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한 당신의 일을 성사시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획은 있는데
이루어짐을 당신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전엔 전체의 그 연합을 위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오늘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개인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다 삶 속에서 천국으로 견인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 분명하게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내 나를 향하여 내게 관심을 갖고 내게 소망을 갖고 내게 영원한 꿈을 나누면서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그런 나쁜 습관을 가졌더라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 자 오늘 이후에 있을 그 11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 그에 나오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과는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홀로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살아, 너 알아서 여기까지 올라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현장에서 우리의 다름질을, 우리의 도약을, 우리의 성공을 도모하시고 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 능력이다, 저게 능력이다. 자기 것으로 하죠. 자기 것으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교회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을 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을 주시니 우리 하나님을 주시는 능력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가 주시는 것에 대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그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가 우리에게 능을 주신 것은 모름지기 영원히 함께 한다는 당신의 의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그에게서 온 메시지인 것이 분명합니다. 안전한 손에서 나를 견인해 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교회 우리 교회 연합된 한 모습 주님의 몸체가 가기 위해서 나를 도저히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를 부르셔서 능을 주신 그 능으로 섬기 그 능을 통하여 섬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게 능을 주시고 나를 당신의 계획 안에 전략의 일부로 두시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오늘 현장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실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